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상큼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K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빅키랑! 안녕하세요, 미니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너무 상큼하긴 한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왜, 어떤? 산타가 4명이고 루돌프 저 혼자잖아요. 아, 그러네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루돌프. 네. 그럼 질문을 네.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린 시절 있었던 재미있는 크리스마스 에피소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아, 저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유치원 때 네네. 이제 크리스마스 날 네. 유치원을 가는데 산타 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오. 그래서 이제 선물을 네. 나눠주시는데 네. 산타 할아버지 수염이 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이게, 네. 이게 고무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어린 마음에 너무 속상해서 가짜 산타 할아버지 왔다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이런 기억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그때 거기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갔다 왔죠. 그때 거기 계셨잖아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죠? 네. 네. 자, 유수연님은요? 아, 저는요, 제가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불 있잖아요. 이불에 네. 애들을 네. 태워서, 네. 방을 막 한 바퀴, 두 바퀴 세워내면서 네. 깔깔깔깔깔 웃어요, 애들이. 네. 그런 네. 기억이 납니다. 동생들이 많아서. 아, 그렇구나. 산타 이불... 중에 대장 산타다. 그래, 대장 산타. 네, 대장 산타. 다 끌고 다닌다. 네. 그러면서. 한송이님은요? 저는, 크리스마스 매번 즐거웠습니다. 오. 과자를 많이 먹는 날이어가지고. 네, 어떤 걸 많이 먹어요? 과자예요. 아, 과자를 많이 네, 먹는 날이라. 공식적으로 뭔가 네. 엄마의 허락을 받아서 과자를 먹을 수 있는 날. 오. 알았어요. 네. 여기는 얼음 산타예요. 얼음 산타. 여기는 얼음 산타. 차가운 네. 얼음 산타. 네. 여기는 대장 산타. 여기는 따뜻한 산타. 여기는 얼음 산타. 아이 차가워. 네. 네, 미니마니가 가장 좋아했던 크리스마스 동요 있을까요? 저는 크리스마스 동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있었어요. 네. 그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아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저 정말 루돌프 혼자서 힘들어요. 루돌프 좀 더 구해주세요. 네, 아, 달릴까 말까 네, 달릴까 말까 그게 있었죠. 네, 좀 편곡돼서 나온 노래. 네, 저희 다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시작.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돼 왜 내가 멋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아, 좋네요.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체리님 어떠세요? 네, 아 어떠세요? 저는요. 아,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와, 귀엽다, 귀엽다. 제 노래네요? 네. 네. 그러면 미니마니는 올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동요로 어린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다면?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수양곰, 송이곰, 리니곰. 너무 낮게 잡았나?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보고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네. 동요로 어린이들 마음이 사로잡힐 것 같아요. 너무 깜찍하시네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혹시 있을까요? 저희 셋의 또 한 마음 준비된 대답이잖아요. 네. 네. 저희가 네. 팬분들에게 네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네. 더 큰 마니아의 사랑! 정말 정말 너무 좋은 대답인데 그렇지만 네. 한 분 한 분 네. 그렇죠. 또 이걸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선물 네. 받고 싶은 거 혹시 네. 체리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요. 네. 에어팟이 망가졌어요. 에어팟이 망가졌다고요? 사랑 이러고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주의. 네. 사랑 이러다가 에어팟이 망가. 네. 네. 자, 유수연님. 저는요. 조금 너무 멀리 간 걸 수도 있는데 네. 이번 크리스마스는 힘들지만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저희 회사 이름이 CNG 초록별이거든요. 네. 네. 초록별 사호? 죄송해요. 사호예요? 사호? 미니마니가 잘 돼서 아니, 네, 크리스마스 주는 거. 선물로. 이거 엄청난 네. 선물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은. 일이 아니어도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뭐 선물 네. 뭐 받고 싶어? 전 이런 대답을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꿈이 큽니다. 꿈이 네. 크시네요. 일단 회사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저희도 더 행복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눈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보셔도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승희님은요? 저는요.
장갑 받고 싶습니다.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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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장갑? 따뜻한 장갑. 아, 벙어리 장갑 같은. 네. 귀여운 장갑. 오. 터치 되는 장갑. 아, 터치 되는 장갑. 중요해, 중요해. 네. 아, 집에 있는데. 주실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은 부모님들이 거짓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를 준비해봤는데 이게 근데 네. 정말 보통의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고요. 미래에서 왔어요. 네. 이게 다 읽어요. 정말 첨단이에요. 네. 이게 거짓말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거짓말을 네.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 거짓말 안 하면 되죠. 정말 단순한 네. 건데 자,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동심으로 돌아가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렇죠. 산타 오세요. 저요? 산타 오세요. 저요? 네.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실행을 네.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손을 올리실 거고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거 많이 아파요? 그리고 전원을 키시고 한 번은 기다려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읽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런 네. 다음에 질문을 하고 누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자, 한번. 안 해요, 안 해요. 네.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체리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리나. 아니, 벌써 손에 자, 땀이 나는데? 손을 여기 넣어주세요. 으악! 여기 맞아요? 맞아요. 왼손 넣어야 되나? 아, 아무거나? 네, 맞아요. 넣으시고. 이거 부서지면 어떡해요? 아이, 부서지면 다시 하나 사주실 거죠? 네. 네, 내년에. 자, 네. 뭐지? 우와! 뭐야? 네, 예, 지금 네? 이제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벌써 땀이 나는데요? 네. 이거 땀 나면 그냥 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조금 기다리시면 전기 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네, 아닙니다. 아직 아니야? 아닙니다. 자, 이제 뭐야? 읽었어요. 마음에. 어머. 자, 이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언니들을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있다. 너무 센데요? 근데 이건 맞은 적이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 아, 진실. 와, 그럼 저 선물 주시나요? 선물이요? 아, 선물 당연히 드리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야, 이거 정말 처음부터 아주. 네, 네. 선물 내 꿀밤. 자, 그럼 한번. 내가 더 강력하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또? 네네. 자, 유수연님. 네. 유수연님 올려주세요. 파이팅. 일단 감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언니 거짓말하면 전기 오는 거예요. 알겠어. 네, 감지 중입니다. 아, 따가 왜 따갑죠? 네. 아, 알았다. 그렇죠. 이 친구가 사옥에서 놀랬네. 사옥에서 놀랬어. 아니, 벌써부터 놀라면 놀랬네요. 어떡해.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리셋을 해서. 네, 리셋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가 봐요. 전기가 네. 너무 찌릿해. 그걸 하고 저거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네. 멤버들은 내 미모를 따라오려면 진짜 한참 멀었다.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한참 멀었다. 너무 웃긴데요? 한참이 붙어있어요. 언니. 한참 멀었다가 한참. 붙어있어요. 조금이 네. 아니라 저기 한참. 한참. 대답 네. 해주세요. 네. 대답이요. 한참? 왜 고민하지? 산타 그렇다? 한참 멀었다. 그렇다. 갑니다. 재밌게 가야죠. 재미라기보다는 진실로 나오면 정말. 지금 이건 아직 질문이 아니라 네. 감지 중이었어요. 감지 중입니다.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질문 네. 다시 드릴게요. 멤버들은 내 미모를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 아니에요. 저희 멤버들은 또 각자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 똑같죠. 네, 아니다. 가볼게요. 노. 과연 오! 오! 야, 진짜로요? 들었냐? 언니의 마음? 네. 표정 바뀌는 거 보였어? 야, 친구야, 정신 차려. 들었냐? 친구야. 진짜
긴장하다가 내가 봤을 때 아까 미리 맞았나봐. 네, 그런가 봐요. 참 그러면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십니다. 아, 아닙니다. 예. 네. 아닙니다. 들었지? 마지막으로 한성희님. 네, 한성희님 가보실까요? 자, 네. 잠시만요. 감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감지 중, 감지 중. 감지 중. 네. 질문 가볼게요. 나는 가끔 멤버들이랑 있으면 지친다. 네. 와, 지친다. 어, 이거 맞는데? 와. 아,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아니 우리 미니마니님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네. 또 솔직한 분이거든요. 네. 이럴 줄 알고 일단 이게 저희가 질문을 준비를 해오면 이렇게 네.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번에는요 네. 멤버분들이 서로 질문을 서로 한번 해볼 겁니다. 드릴 거예요. 아, 다시 가볼게요. 강하게 하셔도 돼요. 그럼요. 자 체리님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감지야요? 감지? 감지 가야죠. 네. 감지를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체리님에게 누가 질문을 일단 드릴까요? 감지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나요? 네네. 송혜님이 해주시면 돼요. 감지 중이에요. 감지 내가 할래. 저한테 질문이 많으신가 봐요? 언니들? 궁금해요. 자,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제가 보통 미니마니에서 센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하, 센터? 언니보다 내가 낫다. 가볼게요. 바로 가볼게요. 하고 싶다. 바로 가볼게요. 아 센터 아니요 미니마니 센터는 저희 유리다. 잠시만요 목소리가 자꾸 떨리고 자, 있는데 자 노입니다. 가볼게요. 가자. 노입니다. 어? 오! 맞죠? 어 놀랬네. 봐봐요. 맞죠? 오. 제일 놀란 건 누군지 알아요? 유수연님이 제일 놀랐어요. 제일 놀랐어요. 이렇게 있다가 바로 있다가 왜 놀랐어요? 아, 안 나왔네. 미니마니의 센터는 우리의 유리더죠. 아. 자 그러면은 다음은 유리더님의 옆에 계신 한성희님부터 시작할게요. 네. 자, 자 감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 생각해 주세요. 이번 질문은 어떤 분이 하실 건가요? 네, 체리님이 질문을 생각하셨습니다. 자, 질문 자, 주세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미니마니의 메인 보컬이 하기 싫다? 나는 미니마니의 메인 보컬이 하기 싫다. 재밌게 가야 되잖아요. 가볼게요. 좀 메인 보컬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아요. 맞아요? No. 네. No. 아,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좋다. 좋다. 우와, 이거 두 개가 혹시 제대로 된 거 맞죠? 괜찮아? 왜요? 저 사실을 말한 건데. 이거 꼭 누르고 있어야 되나? 아. 한 번은 나와야지. 어, 저 아까 찌릿찌릿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왜요? 큰 그림이었어요. 네, 그럼요. 아... 마지막 우리 유리더님. 아, 저요? 아, 그럼요. 유리더. 아, 이걸 네. 위해서 미날래. 이 순간을 네,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럼요. 자, 일단 감지 한번 시작하고 들어가 볼게요. 네, 질문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실 건가요? 송이 언니요. 송이님이 정말 기대되는 센 질문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지 중입니다. 왔습니다. 질문 주세요. 나는 지금 집에 가고 싶다. Yes or no? 빨리 집에 가고 아니에요. 싶다. 아까부터 가고 싶었다. 아니에요. 아니다. No. 아니다. No. 가볼게요. 저는 하루 종일 K-스테이지와 함께해도 돼요. 하루 종일 K-스테이지와 함께하고 싶다. 아 이봐. 저는 오늘 새벽 12시 1시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렇게 이게 바로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예요. 미니마니. 네. 네. 진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시고. 네. 맞아요. 오. 이따가 원식 씨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거보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왜 저기 있는 선물. 우와! 보이시나요? 우와! 저기 있는 선물 하나씩 가져가실 건데, 네. 대신 들어보고 고를 수 있게 선택을 해드릴게요. 미리 네. 반올 걸. 네, 한번 가서 선물이에요? 골라보시겠어요? 네. 지금요? 네. 네. 골라주세요. 네네. 대박. 저기에 사옥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저희 커다란 사옥 갖고 싶은데. 커질 수도 있어요. 네. 식당도 뭐지? 있고. 나는. 네, 한번 골라볼게요. 아, 이거 왠지. 나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너 가자. 이건 뭐야? 뭐가 묵직한데? 야,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거 준비해 오실지? 네. 이거 아니야. 네, 하나씩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알려주실 분 안 계시지? 고르셨으면 그럼 난 이거 할래. 이거 너무 가벼운데? 기다려봐요. 가벼운데? 잠시만. 나는... 역시 리더님은 무게를 아닌가? 먼저 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오, 벌써 골라오셨네요. 한성희님 골라오셨고 커다란 거. 네. 리나 이거 흔들어봤자 네, 무게가 비슷하다. 리더님 네. 골라오셨고 얼른 오렴. 다음 체리님 얼른 오렴. 네, 골라오셨는데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 분씩 여기서 제가 마이크를 네. 한번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언박싱 네? 할 수 있을 아~ 할 때? 과연? 네. 오! 오! 카메라예요! 이거 뭐야? 귀여워! 어떡해! 우와! 이거는 유지훈님께서 가지고 오신 필름 카메라. 우와!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의 소품이라고 하세요. 예쁘게 잘 찍어요. 네, 너무 좋은 선물인데요. 고마워요. 좋은 선물이 있다니까요. 네. 진짜 있네. 그럼요. 진짜 있네. 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선물 언박싱 해볼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우와! 우와! 대박! 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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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박상돈님께서 클림트라는 뮤지컬의 합류 기념으로 받은 모자인데 네, 출연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모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와, 정말 좋은 모자네요. 너무 좋은 모자네요. 네. 어떠세요? 모자, 너무 기분이 좋죠. 제가 검은 모자가 없었는데 네. 아주 좋네요. 다행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불안한 게 이렇게 다 좋은 선물을 가져가면 우리는 뭘 가져가죠? 설마 공기인가요? 제가 봤을 때 공기를 가져갈 것 같네요. 뭔가 제 거 하나 네. 있을 것 같은데. 한성희님 마지막 나 한번. 뭐예요? 공기? 어머 세상에. 이거는요. 안 그래 잘했다. 설마의 마사님께서 네. 현재가 아닙니다. 네. 과거 2020년도에 공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와, 엄청나네. 그 무엇보다 각자의 선물입니다. 네, 우와. 노래하다가 숨이 모자랄 때 마시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세마 마사님 만나게 되면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려. 공기가 진짜 나와버렸네. 우와, 공기를 처음 받아봐요. 태어나서. 저도 공기의 이런 형태라고나 할까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생겼구나, 공기가. 네. 자, 그럼 네. 미니마니의 다음 무대를 한번 만나볼 시간인데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올해가 좋았어 곡은요. 2022년 미니마니가 받은 큰 사랑을 팬분들께 보답하고자 기획한 윈터송인데요. 미니마니의 따뜻한 보컬이 더해져서 한층 더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신곡 올해도 좋았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니아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니아에게 찐 선물이 될 미니 마니의 올해도 좋았어 지금 바로 보시죠.